나 김지은은 내 친구 김지은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합니다. 나 김지은은 내 친구 김지은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언제까지나 둘이 하나가 되어 평생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우정사가 끝났어. 우리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친구야? 응. 난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아. 내가 너였으면 좋겠어. 지은이가 늦네? 야, 저기 집에 양반 되긴 들렀어. 저기 온다. 잘들 있었어? 여행은 잘 다녀왔어? 노노, 비즈니스. 전화할 때마다 쇼핑 중이던데 뭘. 그래서 네가 패션을 모르는 거야. 오티쿠트를 참석한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아? 지은아, 넌 알지? 많이 구경했어? 정말 최고! 판타스틱! 도둑년 되기 싫어서 두 손 꽉 붙들고 다녔다니까? 너무 탐나서 막 훔치고 싶은 거 있지? 그 충동을 참아낸 이 의지력! 정말 장하다, 김지은! 사랑해! 야, 너 진짜 웃겨. 야, 개그우먼 하지 그랬냐? 고래? 나 파리에서 대시 받았다? 프랑스 남자, 무슈. 정말? 데이트했어?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데? 궁금해? 궁금하면 5,000원! 아우, 야! 내가 이랬어. 됐거든요? 어때? 멋있지? 멋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고쳐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근데 이런 시간이라 아직 문을 안 열었을 텐데. 아니면 이따 점심시간에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 됐거든요? 그래서요? 데이트했어요? 궁금해? 궁금하면 5,000원. 에이, 선배님. 내가 됐거든요? 이랬어. 멋지지? 네. 저도 선배님처럼 카리스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여근 선배 몸에 배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해봐. 할 수 있어. 지은 씨! 민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네. 여긴 어떻게... 지은이 보러 왔어요? 네. 볼 때마다 예뻐져요. 연애예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 지은 씨처럼 예쁘고 착하고 매력도 있는데 남자친구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 보여요? 아닌데. 아, 이상형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해봐요. 내가 찾아볼게요. 민우 씨, 두 사람 거기서 뭐해? 아, 몰래 데이트하려고 그랬는데 딱 들켰네. 순진한 우리 지은이 꼬시지 마셔. 춥다, 들어가자. 우와, 축하해.
축하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축하할 일 맞나? 갑자기 헷갈려. 결혼은 무덤이라잖아. 미치지 않고서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아 그럼 물리고 싶으면 물리든지. 근데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어머 자뻑. 그럼 자긴 나 없이 살 수 있고? 나야 살면 살겠지. 아 농담이다 농담. 친구들 앞에서 면 좀 세워줘라. 그래 그래 당신이 최고야. 지은아 지은아. 야 김지은. 왜? 내 말 안 듣고 뭐야. 부케 받을 거지? 내가? 옷도 한 벌 선물할게요. 우리 연결해준 큐피트잖아요. 그때 당신 안 만났으면 지은 씨랑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어휴 그러셔? 바로 뒤쫓아와서 연락처 물어본 게 누군데? 아, 누군데? 어? 아파서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마취가 풀리려면 많이 걷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요. 네. 그럼 지금 할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윤아! 왔어. 너 벌써 움직여도 돼? 빨리 회복되려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선생님 돌팔이 아니에요? 얘 내 베프예요. 내 친구 아프게 하면 팍! 어머? 왜 웃어요? 맞아보면 웃음 안 나올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아, 아니. 민우 씨 사랑해? 왜? 아닌 것 같아? 아, 그런 뜻 아니고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서운하구나. 걱정 마. 유부녀 딱지만 국가에서 공인받지 내 마음은 결혼 전후 똑같아.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민우 씨 만나고 있어. 민우 씨가 집 앞까지 고이 모셔다 줄 건데 뭐. 걱정 마. 우리 엄마 나 시집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떡해? 내가 걱정했어? 밖에서 신나게 놀 사람 걱정은 왜 해? 북박의 장마냥 집구석에 콕 박혀있는 나만 불쌍한 거지. 아버지 언제든 오나 전화 한번 해봐. 아니 저기 집에 아니 저기 내가 도대체 왜 사나 몰라. 너 딸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식 이름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 미속을 몰라!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야?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자식 하나 낳아서 길러봐! 이 집에! 저번에 이상형 물어봤었죠. 바로 민우 씨예요. 민우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민우 씨.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긴 어쩐 일로?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요. 지나가다가 인사나 하려고. 늦었지만 개원 축하해요. 어, 자요. 아, 고마워요. 어. 아, 저 점심 했어요? 아, 아니요, 아직. 잘 됐네요. 같이 해요. 지은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아, 지은 씨도 까줄까요? 묻지 말고 해주면 더 감동이지. 아, 아니야, 됐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립스틱 색깔 이쁘다. 어디 거야? 아, 아니, 선물 받았어. 이쁜데 왜? 나 원래 화장 잘 안 하잖아. 좀 하고 다녀. 화장하면 이쁜데 왜 멋을 안 부리니?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순수해 보이고. 여자만 보면 다 이쁘대. 프레쉬한 멘트 좀 써봐. 물론 내 눈에 제일 예쁜 여잔 여기 옆에 있고. 지은이 학교 다닐 때 인기 엄청 많았어요. 대학 킹카였잖아요. 들었지? 나 이런 여자야. 조심해. 정말 조심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귄 남자만 8명은 넘어요. 야, 오버하지 말고. 아직도 잊지 못해서 SNS로 러브레터 보내는 남자도 있어요. 답장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괜히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야, 김지은, 우리 싸우겠다. 그만해. 아, 미안해. 아, 오해 마세요. 인기 많았던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흘렀어요. 오해 안 해요. 전 우리 지은이 믿어요.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진짜 많이 했나 봐. 우리 자기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 보면. 자기야, 우리 기다렸어? 아니. 가자.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고기! 또? 또 고기야? 그래, 먹자. 먹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나간 커피 뭐 샀어요? 운동화요. 똑같은 걸로 203 집어주세요. 네. 정말 지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결혼 앞두면 고민한다잖아요. 궁합이 나쁘게 나와서 민우 씨 어머님이 반대하신다면서요. 예단 리스트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현금에다 모피, 명품 가방, 보료 감당 안 될 만큼 엄청나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민우 씨가 너무 무관심하대요. 뭐 알아서 다 처리해 줄 줄 알았는데 말뿐이지 남 일 보듯 한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대요. 무슨 여자가 제멋대로야. 기분 내키는 대로 결혼한다 안 한다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아, 아니요, 전 좋게 하려고 한 말인데 괜히 말했나 봐요. 이 정도로 변덕쟁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자고 안 했어요. 후회돼요? 웃겨? 누가 결혼에 목매달았대?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선 후회해? 화 풀고 천천히 마셔. 네가 나 대신 욕 한 바가지 해주지 그랬어. 너 같은 못된 인간한텐 내 친구가 아깝다. 내가 이 결혼 못 시킨다! 이 나쁜 놈아, 그러지! 나중에 만나면 그럴게.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말해.
정말 깨? 깨! 벽창호야? 내가 한 말 다 어디로 들었어? 진짜 질린다. 변덕스러워서 싫다며, 후회한다며,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싫어? 궁합 안 좋다는 말 엉터리는 아닌가 보다. 그러게, 천만 다행이네. 결혼 전에 본색 드러내줘서 아주아주 고마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 벙어리야? 밥은 멈추기야? 말 다 했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서 처리하길 바래? 내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나 대한민국 평범한 보통 남자야. 사랑하는 여자 마음 하나 몰라주면서 그게 자랑이니? 당신은 날 사랑하지도 않았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친구한테 뒷담화를 까는 게 사랑이야?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집안까지 발가벗겨 놓으니까 좋니? 좋아? 그니까 서운해! 해! 울지 마.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거 있지? 민우 씨도 화나서 그렇겠지. 내일 되면 전화 올 거야. 아니, 한번 내뱉으면 그걸로 끝이야. 진짜? 우리 완전히 끝났어. 울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쉬자. 일어나, 내가 데려다 줄게. 민우 씨. 아니, 여긴 어떻게 해? 지나가다가 간판이 눈에 띄길래 한잔 하려고요. 여기 자주 오세요? 단골집이에요. 아,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코스모폴리탄이요? 네. 민우 씨가 했던 말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날 병원에 지은이가 안 왔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아, 미안해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 별 얘기 아니에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힘드네요. 지은이도 지금 힘들겠죠? 지은이가 왜 좋아요? 보고 있으면 환하게 빛이 나요. 보고 있으면 좋아요. 지은이니까, 지은이라서 좋아요. 나도 지은이에요. 김지은. 아무래도 내가 미쳤나 봐요. 지은이 없이 살 배짱도 없으면서 헛소리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지은이가 받아줄까요? 바보. 지은아. 이럴 줄 알았어. 하루도 못 갈 거면서 큰 소리는. 미안해. 나도. 나한테 와줄 거지? 하나, 둘, 셋. 결혼 반지야? 어, 꿈꾸는 것 같아서 한번 껴봤어. 어때? 어, 진짜 이쁘다. 되게 비쌀 것 같은데. 하긴 너나 되니까 의사 남편도 만나지. 좋겠다. 니들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사랑니가 아파서 오셨다고요? 네. 왜 그러세요? 구두 맞죠? 네? 아, 저,
아 왜? 얼마 전에 맨홀에 구두 꺾이신 적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 됐거든요? 네, 여보세요? 김지은 씨?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강석호입니다. 어제 치과에서 네. 환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 아닌데 용기 내서 전화했습니다. 저기 혹시 연극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나 봐요? 네. 아직 시간 좀 있는데 뭐 좀 드시겠어요? 카푸치노요. 시나몬 뿌려서요. 시나몬.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민우 씨처럼 의사잖아. 의사잖아. 그래. 의사니까 괜찮아. 어색한데? 좀 끼는 것 같지 않아? 아우 불편하네. 딱 맞아서 좋아. 큰 거 입으면 스타일 안 살아. 자. 왜 안경? 일단 껴봐. 눈도 안 나쁜데. 이제부터 쓰고 다녀? 안경 쓰니까 훨씬 멋져. 아 그래? 야 이쁘다. 다 식었다. 잠깐만. 껴. 손 시덥잖아. 나랑 결혼할래? 미안해. 무도 없지? 갑자기 떠올라서. 나한테 와줄 거지? 왜? 나한테 와줄 거지? 이렇게 말해봐. 손 내밀고. 손? 싫어? 아니 나한테 와줄 거지? 이쁘다. 저녁 때 병원 올래? 응? 외식이나 하자고. 봐서. 잠깐만. 여보세요? 오늘이 모임이었어? 야, 나 까먹고 있었어. 신랑도 같이 데려와. 구경 좀 하자. 바빠서 이 사람은 못 가. 나 괜찮은데. 아니야. 세미나 있다나 봐. 그래, 이따 보자. 누구야? 친구? 나도 오라는 거 아니야?
저녁 때 할 일도 없는데 같이 가. 됐어.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나가서 뭐해. 듣겠다. 얼른 출근해. 결혼하고 얼굴 보기 힘들다. 살림살이 정리하고 이것저것 할 것도 있고 좀 바빴어. 어? 결혼 반지 지은이 거랑 똑같다. 아 정말? 지은이 것도 이거였나? 아, 우리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건데. 그 디자인이 요즘 유행인가 보다. 근데 야, 섭섭해. 야, 결혼식 초대도 안 하는 게 어딨냐?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했어. 미안. 아, 근데 지은이는 안 오네. 어, 저기 집에 저기 온다. 어, 민우 씨도 오시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저녁 민우 씨가 쏘는 거죠? 바로 갈 거야. 근처에 약속 있어. 오랜만이에요. 결혼하고 더 예뻐졌어요. 민우 씨도 갈수록 멋져지는데요. 운동하시나 봐요. 몸매가 짱이에요. 아, 이 식스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좀 미완성이라서 다음 기회에. 끝날 때 전화해. 응, 알았어. 가.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뭐 먹을까? 보졸레는 뭐 시켜야지. 난 화이트 와인. 요즘 화이트 와인에 맛들였어. 어, 네일 했어? 살림하니까 손이 늙는 것 같아서. 이쁘지? 결혼하더니 둘 다 핀다 펴. 아, 배 아파. 빨리 결혼해야지. 아, 지은아. 네가 가져다 준 밑반찬 만드는 법 좀 가르쳐줘. 우리 민우 씨가 너무 맛있다고 그것만 먹는 거 있지?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우리 식구 하면서 같이 하면 돼. 아, 우리 천사. 고마워. 당신이 날 떠나버린 걸까봐. 잘 놀러 왔어? 그럼 앉아서 먹지. 이따가 청소기 돌릴게. 당신은 없고. 근데 자기 오늘 이상하네. 옷도 머리도 당신 아닌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이게 뭐 어때서. 이상하다는 게 그 뜻이 아니라 평소랑 좀 다르다고. 진짜야, 하나도 안 이상해. 나 지금 당신 이런 모습도 좋아. 편안해 보이고.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잘 알잖아. 맥주 좀 그만 마셔. 뱃살 봐. 아저씨처럼 그게 뭐야. 관리 좀 해 진짜. 아, 결혼했으면 아저씨지 뭐. 피곤하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옷부터 입어. 아, 왜 저래. 예민한 걸 보니까 그날인가. 다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은아. 맛있어? 민우 씨가 고맙다고 꼭 전해달래. 별게 다 고맙다. 다 떨어지면 말해. 또 해줄게. 여보, 아침 먹어. 안경은? 추워서 김서리고 거치적거려서 불편해. 이거 써. 싫어? 말했잖아. 불편해서 그래.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내가 코디해주는 대로 그대로 입겠다며. 그랬지. 근데 내가 창피해서 그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입히는 줄 알 거 아니야. 내 남자니까 내 레벨에 맞게 좀 해줘.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오빠 가디건 입어. 안 먹고 뭐해? 메뉴 좀 바꾸면 안 돼? 매일 똑같으니까. 이런 마른 반찬보다는 짜나치가 맛있던데. 소금 덩어리보다 이게 몸에 더 좋아. 아 참, 헬스 끊었어. 내일부터 다녀. 요즘 남자들 식스팩 다 있다던데 좀 만들어봐. 말투 좀 고치면 어때?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되게
유머 감각도 있고. 유머? 즈기야, 버러보다는 고추장이 맛있잖아. 어때, 나 유머 감각 있지? 오셨어요? 잠시만 옆에 앉으세요. 네. 지은아! 지은아!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아, 친구예요. 너 여기 미용실 다녔어? 어? 어. 제 VIP 고객이에요. 그러고 보니 두 분 헤어스타일 똑같이 했었는데 몰랐어요? 원래 친구들끼리 다 따라하면서 비슷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어머, 누가 따라해요?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해보라고 한 게 따라한 거예요? 그만할래요. 미안해, 갈게. 지은아, 다음에 올게요. 지은아! 아니, 내가 언제 추천해줬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니까. 아우, 열받아. 기분은 좀 풀렸어? 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머리 똑같아서 웃겼지. 똑같을 수도 있지. 야, 근데 너도 이런 스타일로 옷 입는 줄 몰랐다? 남편이 사다 줬어. 안 어울리지. 잘 어울려. 그렇게 입고 다녀. 이쁘다 얘. 카푸치노만 늘 먹더니 갑자기 주스야? 그냥 주스가 좀 땡기네. 아, 오늘 시댁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려고 했는데 무리하지 말래서. 나 임신했어. 아, 그래? 아, 축하해. 임신 초기라서 조심하라는데 춘천 가게 가기 좀 그렇잖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머리 좀 다듬으러 나왔어. 신랑 조심하라고. 네, 어머니. 바람 쐬러 나왔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네, 들어가세요. 저도 어머니 많이 많이 사랑해요. 시어머니하고 사이 좋은가 봐. 혼수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잘 풀었어. 임신하니까 더 이뻐하는 거 있지. 완전 사랑받는 느낌. 쉴 틈이 없네. 미안. 엄마, 왜? 지은이 만났어. 엄마. 듣고 있어. 말릴 생각 마. 여태 참고 살았어. 이 정도에 견뎠으면 됐어. 이혼할 거야. 안 말려. 해. 해? 하고 싶다며. 어떻게 딸년이 돼서 이혼한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냉정하기가 시베리아 벌판이야. 이게 누구 때문인데? 나라는 거야? 너 말고 여기 누가 또 있어? 아빠 바람 핀 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네가 아들로만 태어났어도 나 이런 푸대접 안 받았어. 너 낳자마자 나 자궁암 걸렸어. 그 후로 애도 못 낳고 여자라서 내 인생 전부 끝났어. 근데 이게 네 탓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탓이야? 그래서 나 미워한 거야? 엄마한테 따뜻한 손길 한번 느껴본 적 없는 거 알아? 시집 가기 전까지 따뜻한 밥 누가 해줬는데 헛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네
네가 이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이혼한 데서 왔잖아. 그럼 우선순위가 뭐야? 내 걱정부터 하는 게 맞지? 너 지금 사랑은 타령할 때야? 왜 울어? 지금 울어야 될 사람이 너니 나니? 이러니까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알아! 임신하니까 더 이뻐하는 거 있지? 정말 사랑받는 느낌. 자. 무슨 약이야? 몸 좋아지는 약. 아, 살 빼라며. 살찌면 어쩌려고. 얼른 먹어. 자. 여보, 우리 빨리 아기 갖자. 나 애기 갖고 싶어. 천천히 갖자며? 그랬나? 마음이 바뀌었어. 식구 저녁 먹어. 보양식으로 준비했어. 아, 여보, 오늘 밤 기대할게. 그래. 집으로 오게 해서 미안. 요즘 입덧 때문에 힘들어. 괜찮아. 가구가 좀 바뀌었네. 커튼도. 세일 잘 안 하는 브랜드인데 세일하길래 얼른 샀어. 뭐 마실래? 아, 아니. 야, 인부복을 벌써 입었어? 편해서. 다음에 너희 집에서 보자. 자꾸 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너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신랑이 손님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들이도 그래서 못했잖아. 그랬지.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반찬 가져왔어. 저기 냉장고에 좀 넣어줄래? 그래. 여보세요? 가구 분쇄죠?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가구 보고 있는데 제가 봤던 식탁 의자가 안 보여서요. 그 베이지 색깔 악어 가죽으로 된 거고요. 다리는 브라운색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요. 품절이요?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구할 수 없나요? 다음 주에 시간 빼봐. 왜? 산부인과 같이 가. 임신했어? 불임 검사하게.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허니문 베이비 생기는 부부에 비하면 늦었어. 가서 검사 받아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시험관 알게 하게. 아니, 왜 갑자기 애한테 그렇게 목을 매? 결혼할 땐 아이 천천히 갖고 싶다고 했잖아.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당신 닮... 아무튼 아이 갖고 싶어. 시댁에 안부 전화 드릴 때마다 소식 없냐고 물으셔. 아버님 연세도 계신데 빨리 안겨드려야 될 거 아니야. 효도 안 해?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 그럼. 내가 역시 장가는 잘 간 거 같아. 일로 와봐.
연세야? 아, 네, 민우 씨. 아, 민우 씨가 어쩐 일로 아, 만나자고요? 저를요? 민우 씨. 지은 씨 아닌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랬죠? 조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지은이 때문에요. 지은이 유산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다가 새벽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게 체했는지 오바이트를 하고. 힘내요. 고마워요. 지은아! 어머, 너였니? 난 지은인 줄 알았어. 뒤에서 보면 몰라보겠다. 아, 위로하느라고. 지은이 유산됐대. 어머, 정말요? 네. 충격이 커서 많이 힘들어해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모님은 해외여행 중이라서요.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두 분한테 부탁드리려고 보자고 했어요. 저 외근 중이라서 회사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아, 그러면 교대하자. 너 먼저 가 있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어, 그래. 죽 좀 먹어. 별로 생각 없어.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몸 상해. 유산도 출산하고 똑같다잖아. 먹고 기운 차려. 고마워. 친구가 곁에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친구지. 자, 먹어. 미역국 많이 끓여놨으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챙겨 먹어. 어, 선주 왔나 보다. 옷 갈아입었나 봐. 아, 아, 움직여야 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갈아입고 왔어. 지은아, 좀 괜찮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나 먼저 갈게. 집에 누가 오기로 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서 어떡해. 오늘 고마워. 아니야, 몸 관리나 잘해. 나오지 마. 갈게. 간다. 어. 쟤 좀 웃겨. 아니, 이상해. 낮에 민우 씨가 만나자서 나갔는데 난 네가 있는 줄 알았다. 뒷모습이 딱 너야. 옷이며 머리며 전부. 알고 있어. 알아? 지난번에 한번 마주쳤어. 비슷하긴 하더라.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다니까.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나도 처음엔 패션 잡지 보고 따라하고 그랬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아까 뭐? 아니야. 근데 지은이 민우 씨 좋아했었지? 아, 아니다. 질문 취소. 장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만나서 잘 얘기해 볼게요. 아들 없어서 서러웠는데 자네가 내 편 들어주니 든든해. 이럴 땐 딸 자식보다 사위가 낫네. 지은이 걔가 날 안 닮아서 남편 복은 있나 봐. 아무튼 만나서 단단히 못 박어. 야,
여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남자 한마디가 확실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저, 장모님, 제가 차를 저쪽에 대서요. 같이 가시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여기서 인사해. 들어가. 그래요, 추운데 타고 가세요. 그냥 걷고 싶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럼 전화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전에 것도 멀쩡한데 뭐하러 바꿨어?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저녁 차릴까? 먹었어. 아, 아 저... 참, 장모님 만났어? 당신이 왜 엄마를 만나? 뭐래? 내 욕해?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 아버님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달래드려. 싫어. 내가 왜? 그야 딸이니까. 딸이 뭐? 딸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이야? 내 탓이냐고. 딴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아,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부모님이 이혼한다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아, 진정해.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어. 아니다. 됐다. 아, 참. 나 오늘 아주 웃긴 일 있었어. 집에 오는 길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봤어. 야, 이 얼굴 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똑같이 입었더라니까? 어떻게 생겼는데? 아이고, 왜 있잖아. 그 밥맛 없게 아주 기생 오래비같이 생겼어. 나 이 양이 안 쓸래. 이 옷도 안 입고. 오늘 그 자식 보니까 이게 아무나 소화할 옷이 아니더라고. 고마워요. 당신 각오해. 오늘 반드시 기필코 이세를 꼭 만들 거니까. 아, 피곤해. 자, 그냥. 애기 만들자며. 억지로 해도 안 되는데 당신 말대로 하늘에 맡기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맡기더라도 할 건 해야 되잖아. 빨리 와. 여보, 당신 성형 수술하면 어때? 누구? 나? 요즘 남자들 직업상 많이 한대잖아. 어, 코 좀 높이고 갸름하게 턱 깎고 보톡스도 괜찮겠다. 아, 그만해. 보톡스는 무슨?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야. 세련되게 보이면 좋잖아. 여태껏 이 얼굴로 살면서 피해본 적 없어. 차라리 옷을 당신 하란 대로 입겠는데 성형은 아니야. 다신 꺼내지도 마. 오늘은 그냥 자자. 나올까? 어디 가? 어, 연말에 부부 동반 모임 있어. 민우 씨 꿀리지 않게 입어야지. 나 화장실 좀. 어. 감사합니다.
안 오고 뭐해? 가. 아, 아까 진짜 웃겼어. 그만해. 아,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겠어.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입었냐? 그만하라니까! 미안해. 안에 있죠? 오셨어요? 손님 오셔서 아래 카페에 내려가셨어요. 저번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 지은이 빨리 나은 것 같아요. 미역국 정말 맛있던데요? 지은이가 무슨 말 안 해요? 무슨 말요? 아니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요. 다음에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네. 아,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낮에 민우 씨가 만나자서 나갔는데 난 네가 있는 줄 알았다? 뒷모습이 딱 너야. 옷이며 머리며 전부. 근데 지은이 민우 씨 좋아했었지? 아니다. 질문 취소. 민우 씨 사랑해. 지은이 학교 다닐 때 인기 엄청 많았어요. 대학 킹카였잖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귄 남자만 8명은 넘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서 SNS로 러브레터 보내는 남자도 있어요. 아니, 한 번 내뱉으면 그걸로 끝이야. 진짜? 우리 완전히 끝났어.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음식에 약을 탄 게 분명해. 그래, 맞아.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김지은 씨네요? 제 집사람도 이름이 김지은이거든요. 나이도 똑같고.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 친구예요. 예? 지은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름이 같고요. 지금도 단짝 친구인데 얘기 안 해요? 아, 예. 아, 글쎄요.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음식점에서 보지 않았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봬요. 지은이가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요 앞에 지나다가 궁금해서 들려봤어요. 예. 잘 왔어. 반찬은 가지고 왔어? 여기. 참, 온 김에 좀 도와줘. 갑자기 손님이 온다니까 정신이 없네. 그래. 저번에 음식점에서... 됐어. 길 가다가도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마주치는데 뭐. 신경 쓰지 마. 맛있는 냄새 나네. 지은아!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이야? 케이크를 다 사오라고 하고? 손님 올 거야.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당신 벌써 와 있었네? 여보, 인사해. 지은이 남편이야.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아, 예. 지은아, 너 다음 주에 생일이잖아. 깜짝 파티 겸 서프라이즈 파티. 어때? 놀랬지? 어. 집 구경 좀 하세요. 자. 지은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쭉 찍어온 사진이에요. 아, 예. 정말 쌍둥이로 오해받았을 거야. 그치 지은아? 너 왜 이래? 글쎄, 나도 궁금하다. 왜 그랬니 지은아? 나 유산한 거 네가 그랬지? 네가 가져다 준 그 반찬들 거기다 약탔지? 아, 말도 안 돼. 아,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민우 씨,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나 아니야. 여보. 제발.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말 좀 해. 여기까지 오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같은 나이 같은 이름인데 걘 항상 모두에게 사랑받았어. 부러웠어. 불공평하게 여겨졌어.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지은이가 되고 싶었어. 걔가 가진 모든 걸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날 그 여자 남편처럼 꾸민 거야? 갖지는 못하니까 대리 만족이라도 하려고? 날 아니면서 그 남자 생각했겠네? 그건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지은이처럼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것뿐이야. 정말이야. 말 같은 소리래. 사랑이 누구처럼 똑같이 행동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 당신도 날 사랑했잖아. 사랑? 당신이 그 여자 따라하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호감 같지도 않았어. 집착하고 인테리어 바꾸고 날 꾸미고 애 만들겠다고 기쓰다가 관둔 것도 그 여자가 유산해서 그랬던 거야? 대체 난 누구하고 결혼한 거니? 어! 말했잖아. 나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을 받아? 당신 자신도 사랑한 적도 없는 여자야. 여태껏 내가 누구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날 누구로 생각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서로 빈 껍데기만 보고 산 기분이야.
마네킹처럼 당신이 이 표를 주던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젠 아니야. 내가 이따위로 그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당신도 당장 그 옷 벗어! 나도 김지은이야. 나도 사랑받을 권리 있어. 행복한 자격 있단 말이야! 똑똑히 봐. 뭐 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건 당신하고 내가,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살 바에 너 혼자 살아. 난 도저히 못 살아! 아니야! 불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내는 자신감 넘치는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따라하면서 심지어는 남편까지 친구의 배우자와 비슷하게 바꾸려고 했죠. 만약 남편이 원한다면 민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화해를 원한다면 아내는 적극적으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채워지지 못한 사랑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